바로 데미안 가겠습니다. 자. 소리. 자, 시나리오. 자, W를 깔아줘. 근데 깔고 있는 거요?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컨트롤을 눌러야 되는구나. 아! 아, 컨트롤을 까는 거였구만.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이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자, 바인드를 써야 된단 말이야, 이제. 걸렸나? 아, 안 걸렸네. 상황 파악 종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고. 정신 없는데? 아, 이거 물약 좀. 아! 바닥에 깔아서 깔려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때릴 시간이 없는데? 하하!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픽 좀 줄여보자. 아, 너무 진해가지고 안 되겠어. 아, 지나갈 수 있나? 야, 되나? 어우. 어헤이. 에헤이. 갔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스킬 안 쓰면 안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죽으려면은? 아, 나 무적이 있구나. 그렇지. 무적을 써야지, 무적을. 이건 맞아야 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때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간 거 같은데?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6분에 이만큼 갔어? 5번을 더 가야 되나?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없애. 이거 쓰면 안 되겠어. 앞으로 가가지고. 바인드 어딨어? 어. 어, 바인드 쿨인가 보구나. 아닌가? 아, 또 죽었다. 어우, 제발. 갔다. 또 간 거 같은데. 어떡하냐? 아, 이. 아, 아, 아!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죽은 거지? 날라가야겠는데? 때릴 틈이 없다, 때릴 틈이 없어. 근데 배틀맨이 체력 되게 많다. 11만 있는데. 어휴, 달 뻔했네. 반 깠나요? 아, 못 깠네. 반도 못 깠대. 아, 이 때릴 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올라가네. 미치겠네. 아, 데드사이트도 잘 나가고 있나요?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갔네. 데드사이트 꺼져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꺼져 있는 방금 킨 건가? 계속 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딜이 안 됐네. 아, 죽을 때마다 켜줘야 돼. 그래서 데미지가 약해졌구나. 아, 유난히 약해지더라. 아, 그렇군. 아, 다 됐는데. 아! 에이, 또 죽었다. 또 갔다. 또 갔어. 아, 무적기를 버티는 게 의미가 없네. 아, 의미 있네? 바로 안 쌓이는구나. 어딨어? 한번 기회 있는 것 같은데. 아, 죽었다. 갔다. 갔어. 데드 사이트를 다시 켜주고. 왜 안 켜져? 아, 이건 처음부터 데드사이트로 이런 거만 잘 써도 반 이상은 갔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냐? 에이. 이거 어떡하냐 또. 미치겠네. 어, 어떡하냐? 또 뒤진 것 같은데? 어, 때리지 마세요. 아, 이런 또 간 거 같구만. 살았나? 산 거 같은데.
어, 더스. 더스. 안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아. 간 거 같은데? 아, 됐다. 와, 잘한다. 아,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됐다. 가능성 어떻습니까? 게임 가능성 보입니까? 아, 1도 없습니까? 깰 것 같던데. 잘만 하면. 1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직 1분 남았네. 1 있는 것 같은데. 1도 없나? 아, 깼네. 다 넥스트 페이지 들어간대. 초반에 너무 많이 날려먹었어.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아, 3페이지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아, 2페이지지 이거. 됐어. 아, 이렇게 죽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안 되나? 바로 점프 나 다 죽었나? 언제 다 죽었다냐? 아, 아주 재밌는 배틀메이즈였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상황이었군요. 빡습니다. 아, 아쉬운데? 초반만에 안 죽고 좀 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아, 아쉽습니다. 아, 노출성이구나. 골든걸. 뭐마 마마바 메코네이트. 도미네이트. 더 니치. 12%. 아에긴트 15%. 5에 74. 30%. 크리올테놀트. 마력 웨인트. 푸왕마. 방인트 마력. 마마크리. 보마마. 마마인. 24%. 27%. 그렇고. 아, 그럼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벨트를 먼저 바꿀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모자를 지금 바꿔서 카벨 모자로 바꿔서 6셋으로 맞출까 싶기도 하고, 어떤 걸 해야 더 쓰질까 싶어서. 머니요. 머니요? 네네, 돈이 최고지요. 돈이 있어야 어떤 옵션이 나올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뭘 바꾸는 게 제일 최선이 될 것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돈은 갖고 있는 스라벨 팔면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스라벨은 지금 못 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얼마 나옵니까? 돈에 따라 더 다른 거니까. 오늘 나중에 솔직히
많이 쓴다 하면은 몇백만 원도 투자 가능합니다. 당장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고 조금 지나야 됩니다. 아, 네네. 그게 얼마 들어옵니까 그러면? 대략 아마 천만 원 가까이 들어올 겁니다. 아, 천만 원 가까이 현재 들어온다면은 저라면은 얼짱이야, 얼짱. 012성 신고를 바꿔야 됩니까? 얼짱 하나에 도미를 이제 놀짱 라선이라든지 피어리스 이런 쪽으로 빠지고 그죠? 예. 그다음 벨트를 바꿔요. 그다음에 무기. 무기도 또 팔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모자도 같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어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어링이요? 오션클로우 이어링 말씀이십니까? 어떤 이어링이든지. 얼짱 라선이나 피어리스 쪽으로 빠지고 무기 바꾸고 벨트 바꾸고 모자 바꾸면서 그러면은 300, 400, 500, 600, 700. 오케이. 그럼 나머지 팔면서 다시 돈이 날아오니까 500장이 더 남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반지를 뭔가 한 짝을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반지 뭐 가능합니까? 스칼렛링? 스칼렛링 말씀이죠. 그건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 그 다음에는 뭐 실상적으로 22성 나머지 찾아와야죠 뭐. 실블링 놀장 10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부를 안 좋아해가지고. 뭐 해도 됩니다만은. 뭐가 있습니까? 스칼렛링 다음에 구미호 모르무로링 말고는 뭐 사실 이제 그렇죠. 매물이 재밌어 서버다 보니 그런 매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교환 가능한 것 중에서는 그런 쪽이 낫고. 예. 그러면 무기, 모자, 메커, 얼자, 귀걸이, 그리고 나머지는 벨트 바꾸고 22성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22성까지 다 찍으면은 보스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22성 줄들을 한다 레전드리 맞습니까?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하드 루시드죠. 하드 위에. 근데 포스를 올려야 돼 가지고 그런 거는 또 1캐는 매일 해야지요. 일단 235를 빠르게 찍고 나서 1캐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레벨링부터 제일 최선이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맞춰야지 이제 하드 일 한 번씩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님이 혹시 유튜브 올리신 것도 있긴 한데 유니온 제일 빨리 키울 수 있는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라이커요. 스트라이커 말씀이십니까?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트라이커의 말... 장점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마법값이 안 듭니다. 어마무시하지요. 두 번째요. 커닝타워에서 갓캐릭. 커닝타워 갓캐릭입니까? 네네. 투킬나도 원전 것 됩니다. 오. 맞나? 투킬나도 원전 것 되나? 투킬? 원킬이어야 되나? 투킬까지도 그래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스트라이크. 일단은 유니온도 지금 급한지라 빨리 6500까지는 찍어야 이제 박무랑 오공을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크뎀 챙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밖에 못 먹죠. 솔직히 오공 크뎀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물을 선택해봤자 어차피 보조무기에서 보고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편해가지고. 좀 엠블렘도 지금 솔직히 박무 두 줄이어야 되는데 한 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 맞추는 사람들은 박무 한 줄을 많이 써야 한 줄 쓰죠. 박무가 지금 89%밖에 안 돼가지고 약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니온이 낮아서 생기는 일이지. 템은 뭐 그런 식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 유니온하고 200 저라면은 어차피 뭐 여기서 돈 벌어서 뭐 할 거 아니니까는 230불 찍은 다음에 템을 맞출 때까지 미친 듯이 유니온만 합니다. 아, 유니온 육성. 일단 230불을 찍고 나서 심볼 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유니온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럼 겨울방학도 또 이벤트가 또 하나 나오겠죠? 프로즌 링크. 그때도 유니온을 합니다. 아하. 그 다음에 유니온 8000이 찍혔으니 그동안 이제 치료 배치도 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엠블렘을 마무리한 뒤에 세트를 한번 정해보는 거지. 어떻습니까? 멋진님처럼 하루종일 사냥만 해야 되는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고스펙을 하기 위해선 유니온밖에 없으니까요. 인트 캐릭터에 맞는 캐릭터를 키우고 하나만 똑같이 한번 키워보시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아, 조언 감사합니다. 대신 하이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예전에 나이트 루트가 럭이었나요? 근데 이제 갑자기 크리로 바뀌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캐릭터만 키웠을 때 갑자기 그게 변환이 되면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약 1년 전인가요? 더 됐나? 그때 딱 한 번 있었지. 아,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 나중에 뭐 푸펜마작 할 거면은 이제 좀 싸게 싸게 나온 거 조금씩 하나씩 구해보시지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